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혜경 작가의 단편소설 일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작가는 1982년 개간지 세계의 문학의 우리들의 떨겨라는 작품으로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그 집 앞, 꽃그늘 아래, 틈새, 너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길 위의 집, 저녁이 깊다, 사소한 그늘 등의 장편 소설과 산문집 등을 낸 작가입니다. 또 오늘의 작가상과 한국일보 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이수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의 작품들 중에서 단편소설 일식을 읽어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끝까지 감상해 주세요.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식, 이혜경. 춤추는 그 애는 행복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흔들며 제 몸의 리듬에 실려 제 몸을 잇고 있다. 그 애가 움켜진 오른손엔 그 애만 느낄 수 있는 마이크가 쥐어져 있다. 물 흐르듯 부드럽던 동작이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응축한다. 마침내 아픈 기억을 떨어내려는 듯 온몸을 관통하는 극렬한 오르가즘에 이른 듯 그 애는 진저리 치며 절규한다. 망치로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것처럼 번쩍 뜬 그 애의 동공은 그러나 비어있다. 그 애의 눈앞에서 오가는 사람들, 매연을 뿜으며 지나가는 차량, 이 모든 형상이며 소음이 그 애에겐 닿지 않는다. 눈을 뜨든 감든 그 애가 바라보는 건 그 애의 기억 속에 비친 영상 혹은 무의식이 이끌어낸 환상이리라. 혼절할 듯한 한낮의 열기 속에 제 노래에 취해 있는 그 애의 나이를 어림하기는 쉽지 않다. 짧게 깎은 머리에 푹 꺼진 눈두덩. 소년과 청년의 중간쯤에서 성장이 정지된 듯 민트한 몸. 늘 달아빠진 티셔츠 차림이던 그 애는 오늘 소매 없는 러닝셔츠를 입었다. 맨으로 드러난 어깨는 뜻밖의 떡벌어졌다. 장정 같은 몸매와 몽고증 특유의 해실거리는 표정이 이루는 부조화.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 노래한다 해도 뱃속에서 쥐어짜지만 성대의 협조를 얻지 못해 아무 뜻도 전하지 못하는 소리가 날 뿐이다. 그래도 그 애는 한창 열창 중이다. 영월은 그 애의 입모양과 몸놀림으로 그 애가 부르는 노래를 짐작해본다. 오늘도 날짜만 헤아렸어요. 내 사랑은 가버렸지요. 내가 아는 건 오직 지금 나는 혼자라는 것뿐. 촘촘하고 녹슨 철망을 거쳐나온 듯 허스키한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 요즘 쇼핑센터마다 틀어놓는 곡이다. 그 곡에 비하면 그 애의 리듬은 한결 빠르다. 이번엔 다섯 명이 그룹을 이루어 부르는 록을 대입해본다. 영월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리듬과 그 애의 몸짓이 일치하는 순간 운전사는 더 못 참겠다는 듯 앞을 막아선 버스를 비켜서 뚫려버린 반대편 차선으로 나아간다. 유연 연료의 매캐한 냄새가 훅 끼쳐온다. 저 애는 늘 저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지. 영월의 시선을 따라가 있었는가. 다마이가 말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라는 말이 한 줌의 주위일 만큼 얄딸한 어깨를 들먹였다가 천천히 가라앉히는 깊은 한숨 속에 녹아들어 있다. 레코드 가게에서 월급을 줄까? 쇼핑센터의 모퉁이. 서향한 레코드점은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데다 그 앞에 늘어선 오토바이들 때문에 얼핏 눈에 띄지 않는다.
레코드점에서 틀어놓은 음악은 쇼핑센터의 호객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럴 때 그 애의 존재는 레코드 가게를 알리는 데 유용할 것이다. 레코드 가게에서 그에게 어떤 보수를 지불할지 영월은 늘 궁금했다. 아마 준다면 아주 조금? 신중하게 대답하는 다마이의 콧등에 주름이 잡힌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10만 루피아? 5만? 어쩌면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제공하는 점심 한 끼가 전부일 수도 있다. 다마이가 말을 돌린다. 그 지질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어.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럼 어떡하지? 나는 괜찮아. 다마이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괜찮아. 다마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하지만 오늘의 동행을 위해서 다마이는 몇 시간의 수업료 손실을 보았거나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어 보충 수업을 해야 할 것이다. 사설 학원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다마이에게 시간은 돈이다. 수강생이 학원에 지불하는 수강료에서 다마이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도 못 된다. 그래서 다마이는 학원장 몰래 외국인을 집으로 방문해서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수업료는 학원 수강료의 절반이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싸게 먹히고 다마이로선 시간당 수입이 는다. 다마이, 평화라는 뜻의 이름과 썩 어울리는 고요한 얼굴이다. 갸름한 얼굴에 눈두덩이 꺼져서 힘은 없어 보이지만 정직한 느낌을 주는 눈매를 지녔다. 그렇지만 요즘 다마이의 삶은 이름과 따로 논다. 다마이는 실질적인 가장이다. 부양해야 할 부모와 가르쳐야 할 동생이 있다. 첫 만남에서부터 사랑했지만 현실 감각이 통 없어서 결혼 비용을 언제 마련할지 기약이 없는 오랜 연인 토니도 근심거리다. 게다가 다마이에게 애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죽자 사자 쫓아다니는 샤하르의 일편단심이 다마이를 흔들고 있다. 다마이의 꿈은 이 얽히고 설킨 현실에서 훌훌 벗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다. 처음 다마이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영월은 그저 이방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으로 여겼다. 영월 자신이 이 나라의 향신료에 관심을 갖고 딱히 무엇을 만들겠다는 작정도 없이 하나씩 사모았듯이. 별 모양의, 코스모스 씨앗 모양의, 혹은 견과 모양의 향신료들. 한약 냄새, 겨드랑이의 액취 같은 냄새, 그냥 혼몽해지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 그것들은 찬장 구석에서 서로 어우러져 뭐라 설명할 길 없는 냄새를 찬장에 배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마이의 관심은 영월처럼 호사스럽지 않았다. 한국에 간 동남아 근로자들의 월급은 얼마쯤인가? 한 끼 밥값은 얼마인가? 다마이는 진지하게 물었고 영월의 대답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갈무리했다.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묻고 있을 것이라고 영월은 짐작했다. 어디든 상관없을 것이다. 이곳 아닌 다른 곳. 몸값이 이곳처럼 허하지 않은 곳이라면. 한국에 가서 가정부로 취업하는 게 영문학을 전공한 다마이의 절실한 소망임을 알고 난 뒤 영월은 일주일에 세 번씩 받는 수업 가운데 마지막 날은 프리토킹을 하자고 제의했다. 기초 교재를 떼고 잡지 기사 따위를 읽어나가며 공부하던 때였으니 그래도 될 것 같았다. 이따금 그 시간을 김치와 전유어, 잡채 등의 한국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채웠다. 수업 시작 전에 미리 볶아놓은 불고기 한 접시와 그 재료가 되는 고기와 간장, 설탕, 맛술, 그리고 파와 양파, 마늘 따위를 늘어놓은 주방에서 다마이는 작은 수첩에 재료의 이름과 비율을 상세히 적었다. 고기는 몇 그램인가,
간장은 몇 숟갈 넣는가? 양파는 꼭 들어가야 하는가? 고기를 연하게 하는데 사과와 키위 대신 파파야를 쓰면 안 되는가? 실습하고 난 며칠 안으로 다마이는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영월, 오늘 저녁에 불고기를 해보았어. 그런데 고기가 영월의 집에서 먹은 것 같지 않고 질겨. 왜 그럴까? 글쎄, 파파야는 넣었어? 양파도? 응. 혹시 양념을 하자마자 볶은 거 아니야? 맞아. 집에 가는 길에 고기를 샀거든. 바로 볶지 말고 2시간 정도는 두었다가 볶아야 맛있어. 그렇구나. 그걸 잊었구나. 고마워. 영월은 고기의 질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 산 고기가 시장에서 산 것보다 더 연했다. 다마이는 시장에서 고기를 샀을 것이다. 슈퍼마켓의 고기보다 싸니까. 다마이가 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한국에 가기 위해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만 해도 다마이의 2년 수입을 한 푼도 안 쓴 채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였다. 게다가 비행기 값, 한 달 수입보다 더 비싼 출국세. 그걸 알면서도 영월은 요리 실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마이는 언젠가 제가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낯선 땅을 위해 준비하고, 제 땅을 떠나온 외국인들은 다마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녀에게서 배운다. 중국 음식 재료를 파는 곳이 어디인지, 가전제품은 어디가 싼지, 주말에 놀러갈 만한 곳은 어딘지, 묵은 신문을 볼 수 있는 공립도서관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도 다마이였다. 공립도서관은 뜻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들끓는 거리 초입에 있었다. 좁다란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은이나 가죽, 나무로 만든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들이 늘어선 곳. 그런 곳에 도서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통가죽으로 만든 소품을 파는 노점상과 스테인리스 목걸이에 연인들의 이름을 새겨주는 청년 사이에 있는 문을 밀고 들어서자 중세 교회의 문서 저장고가 이랬을까 싶은 풍경이 펼쳐졌다. 높다란 천창을 통해 들어온 어둑한 빗살과 드문드문 켜놓은 바랜 형광등 불빛이 개가식 서고의 묵은 책들을 비춰주고 있었다. 청회색 제복을 입은 중년 여자 둘이 입구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오래된 신문을 찾는데요. 있을까요? 언제쯤인데요? 무슨 기사를 보려고 하나요? 영월은 대답 대신 수첩을 뒤적였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는데도 기억에서 자꾸만 달아나는 단어라서 철자를 써놓았었다. 게르하나 마라하리 일식. 영월은 신문철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기사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일주일 넘게 신문은 온통 일식 이야기로 뒤덮여 있었으니 지구로 짐작되는 원 위에 서 있는 아이의 눈을 커다란 손이 가리는 삽화가 먼저 눈에 띄었다. 일식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일식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그림, 개기일식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벌인 축제, 일식을 관찰하러 산으로 올라간 대학생들, 구경하러 온 외국인들, 코로나가 미친 듯 갈기를 휘두르는 해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린 노 화가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겨우 제목과 사진 설명을 훑을 뿐 영월의 실력으로는 그 기사들을 읽어낼 수 없었다. 사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영월은 그 자리에서 읽기를 포기하고 복사를 해왔지만 어느 날 문득 다마이가 물어오기 전까지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지냈다. 영월, 도서관에 가봤어? 응. 덕분에 원하던 기사를 찾아서 복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궁금하던 것은 알아냈어? 아니,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난 아직 말을 잘 못하잖아. 알고 싶은 게 뭔데
내가 기사를 좀 볼 수 있을까? 다마에는 복사한 기사들 맨 위에 놓인 바랜 신문 조각을 먼저 집어들었다. 이건 한국신문이야? 응,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식에 관한 기사야. 한글은 다마이에게는 고대 법전에 쓰인 서령 문자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마이는 찬찬한 눈으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그 조그만 쪽지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결혼을 위해 열흘 동안 휴가를 내어 귀국했다는 남자를 만나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영월은 자기가 그리 쉽게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남자는 무난하고 평범해 보였다. 검게 탄 얼굴이라서 더 빛나는 하얀 이가 정갈한 느낌이었다. 남자는 다이어리 뒤편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짚어보였다. 적도 부근의 길쭉한 섬 중간 지점이었다. 더운 곳이지요? 혹시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영월이 더위를 타고 안 타고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처럼 남자는 진지하게 물었다. 남자가 동남아 어딘가에서 일한다고만 들었던 영월은 지도를 보다가 문득 짚이는 게 있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오래전에 그 도시에 개기일식이 있지 않았나요? 일식이요? 남자는 이 조용한 여자가 뜻밖의 생뚱맞다는 표정이더니 곧 친절함으로 그 의아함을 덮었다. 일식이라면 십몇 년 전에 자바섬 전역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때 전 한국에 있었죠. 그렇군요. 그 나라가 맞군요. 영월이 보이는 느닷없는 친밀감에 남자는 말이 많아졌다. 전에는 자카르타에서 살았는데 이쪽에서 도로를 넓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카르타에 비하면 시골이죠. 아직도 왕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왕궁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사원에 이르는 길을 넓히는 큰 공사예요. 오래 걸릴 겁니다. 남자와 헤어져 돌아온 뒤 영월은 수첩 갈피를 뒤져서 신문에서 오려두었던 기사를 찾아냈다. 몇 년 전 일식 현상을 다룬 칼럼. 그 칼럼에는 일식 현상을 직접 육안으로 볼 때 달에 아직 가려지지 않은 적외선이 눈의 망막을 태워서 시력을 약하게 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면 눈이 멀게 된다는 사실. 80년대 어느 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5분 동안 해가 달에 가렸던 금색이 마지막 개기일식을 보던 사람들이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중 한 명은 실명했다는 게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무심히 읽어 내려가던 영월은 그때 그 대목에서 걸려버렸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맨눈으로 보아서 결국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다니. 달이 해를 가릴 때 그걸 보다가 망막이 타버려서 마침내 빛의 세계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다니.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 누군가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이인지 노인인지도 알 수 없는 그가 잠겨들었을 어둠. 그 어둠으로 잠겨들던 순간이 왜 그리 사무쳤던가. 그를 마음에 담기 시작한 뒤 그 마음이 자신을 휘감아 옴짝달싹도 못하던 무렵 땅 저 깊은 곳에서 어둠이 스름스름 스며나와 발을 잡아당기고 마침내 명부로 끌려들어가듯 아득해지던 그때 그 어둠의 흐름에 몸을 묻어버리면서 영월은 허공에 뜬 초승달 위에 오두만이 올라앉아 있는 듯했다. 초승달의 곡선은 아늑하게 영월을 감쌌지만 그 촉감은 끝없이 시렸다. 헤어져서 그릴 때면 그리움으로 마음 한자락이 홍건히 젖어오면서도 막상 만나면 큰 테이블을 앞에 두고 정상회담하는 사람처럼 서먹하던 날들. 그 사견함을 견디지 못해 영월은 말했다.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줘요. 그날 영월의 그 말은 밤늦게까지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고도
끝내 자신을 가누며 일어서던 그에게 도발이었을까? 여긴 소도 같아. 그의 말은 그들이 죄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죄, 탐내서는 안 될 것을 탐낸 죄. 그의 품에 안겨있는 안온한 순간에도 영월은 자신이 딛고 선 달이 차오르는 걸 잊지 않았다. 달이 둥글게 차오르면 자신은 무한 허공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리라는 것도. 사거리에서 차가 붉은 신호에 걸린다. 옆구리에 아기를 낀 여자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을 차창에 바싹 들이민다. 손톱 끝이 하얗게 갈라졌다. 일회용 컵이거나 빈 담배갑을 들이미는 그들. 이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차선이 여럿인 곳에는 각 차선마다 담당한 사람이 따로 있다.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에서 구걸하는 그 여자는 맨발이다. 영월은 차창을 열고 동전을 컵 안에 떨군다. 동정은 아니었다. 그들은 땡볕 아래 노역을 하고 있었고 그 노역의 대가를 치를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었다. 밤이면 얄딸한 천이나 신문지를 덮고 노숙하면서 폐포 깊숙이 스며든 그을음을 뱉어내느라 쿨럭거릴 노역. 이 길로 가면 빠랑뜨리 띠스야 가본 적 있어? 응. 설마 초록 옷을 입고 간 건 아니겠지? 다마이가 짐진 눈을 동그랗게 뜬다. 영월은 그 앞에서 양손을 부채처럼 펼쳐 흔들며 음산하게 깐 목소리로 맞장구 친다. 다마이 눈엔 내가 영월로 보이지? 사실은 아니야. 불행히도 그날 난 초록 옷을 입었었거든. 다마이가 웃는다. 호르르 바람에 날리는 마른 꽃잎 같은 웃음. 빛깔에 대해서 배우던 날 영월이 검정 바탕에 깐 것처럼 어두운 녹색을 좋아한다는 걸 안 다마이는 이 도시 끝에 있는 바닷가에 갈 땐 초록색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빠랑뜨리띠스 바다엔 바다신이 있어. 그런데 그 바다신은 초록색을 좋아한대. 그래서 해마다 초록 옷을 입은 사람들을 데려간대. 여럿이 물에 빠져도 유독 초록 옷을 입은 사람은 살아나온 적이 없대. 이곳 해변의 물빛이 환하고 어두운 비추색이니 초록 옷을 입으면 눈에 잘 안 띄어 구조가 어려웠겠지 싶었지만 영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언제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도 못 가던 그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건 영월의 생각으로는 남편의 새 비서인 인다 덕분이었다. 난데 나 20분쯤 있다가 집에 도착할 테니까 외출 준비하고 있어. 당신 바다 보고 싶다고 했지? 우리 바다 보러 가자. 거기서 점심도 먹고. 난데없이 바다라니. 남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생생했다. 혼자 먹는 점심을 국수로 때우려던 영월은 막 물이 끓기 시작한 가스불을 끄고 선탠 크림을 얼굴에 펴발랐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본사에서 와서 남편과 합류한 정대리와 가무스름한 얼굴에 머루같이 까만 눈을 가진 여자애가 타고 있었다. 인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출근길을 가볍게 해준 여자애. 목욕탕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면도를 하고 나오던 남편은 영월과 눈이 마주치자 머쓱하게 웃었다. 이상해. 왜 날마다 소풍 가는 기분이지? 사무실에 가봤자 김밥하고 사이다 먹을 일도 없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한 건 비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인다가 수줍게 웃으며 영월을 맞았다. 천생 여자예요 라고 쓰인 듯한 얼굴이었다. 가녀리고 애잔한 분위기를 지닌 인다는 달궈진 무쇠솥 뚜껑 위에 찰 별을 볶았을 때 튀겨지는 꽃 튀밥처럼 환하게 웃을 줄도 알았다. 제 웃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저도 그 사실을 아는 여자애였다.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화제가 현지 직원들 이야기로 바뀌었을 때 영월은 잠깐 산책을 하겠다고 일어섰다. 볕이 뜨거운데?
금호자 갖고 되겠어? 남편이 물었고 인다가 제 숄더백에서 양산을 꺼내어 내밀었다. 비치색 바탕에 분홍 꽃무늬 양산이었다. 평일인데다가 볕이 쨍쨍한 한낮이어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땐 제법 사이를 두고 밀려오던 파도는 검은 모래를 밟으면서 보니 발정한 흰말 떼거나 인해 전술로 밀려드는 흰옷 입은 사람처럼 숨쉴 틈도 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까르르, 갑자기 영월의 등 뒤에서 웃음소리 같은 게 났다. 연보랏빛 반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여자가 영월에게 부딪힐 듯 뛰어오더니 모래톱에 온몸을 던졌다. 막 밀려드는 파도가 여자를 적셨다. 물에 젖은 옷이 속살을 환히 비치게 했다. 여자는 파도가 삼킬 듯 널름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누웠다가 엎쳤다가 기어서 몇 발짝 물살 쪽으로 다가갔다. 해변에 누구도 그 여자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영월은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미친 여자일까? 퍼덕퍼덕 탄탄하고 실한 몸을 뒤채는 그 여자는 인어거나 막 배전으로 끌어올려진 등푸른 생선 같았다. 남편의 마음을 외방으로 돌게 한 건 영월의 무심함이거나 냉정함이었을 것이다. 영월은 아내의 역할에 성실했다. 보다 실한 배추를 고르기 위해 새벽같이 중국 시장에 가고 남편 손님 접대를 위해 상차림에 신경을 쓰고 그건 정성이 아니라 몰입일 뿐이었다. 남편은 오늘따라 영월에게 다정하고 정중했지만 영월은 알고 있었다. 영월도 정대리도 남편과 인다의 외출을 장식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뒷날, 오늘을 기억할 때 남편은 인다의 웃음소리와 부채꼴로 휘어진 속눈썹 그늘 아래 촉촉하던 인다의 눈망울만을 떠올리게 되리라. 그걸 알면서도 발밑에서 모래가 물살에 쓸려나가는 느낌이 잠깐 스쳤을 뿐 이내 제자리로 돌아와 미동도 않는 자신의 마음이 영월은 무서웠다. 자신이 남편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영월은 알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공생은 수월했다. 영월의 마음을 끌어당긴 건 남편이 아니라 때없이 피어나는 꽃이며 작은 도마뱀이었다. 찌짝이라고 불리는 그 연두빛 도마뱀은 열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 대개 손가락 크기인 찌짝은 방이든 부엌이든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더러 커다란 찌짝이 투실투실 살찐 엉덩이를 아기자거리며 기어가는 걸 보면 아기 공룡 둘리의 엉덩이가 생각나 웃기도 했다. 찌짝이 장소에 집착한다는 걸 안 건 영월이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뒤였다. 몸에 열이 많은 남편은 밤새 에어컨을 켜놓아야 잠드는 체질이었고 영월은 에어컨을 켠 방에 30분쯤 있으면 몸 안까지 꽁꽁 굳었다. 면 패드를 덮은 남편 옆에서 따로 차렵 이불을 덮고 잤지만 아침이면 자신이 찬피 동물처럼 느껴지곤 했다. 자연히 잠자리에 드는 시각을 늦추게 되었고 작은 책상과 침대가 놓인 손님 방이 영월의 방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부턴가 아주 작은 찌짝 한 마리가 그 방의 책상 언저리에서 알짱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영월이 방을 비운 동안 방바닥이나 벽, 책상 위를 누비고 다니다가 영월이 문을 열면 후다닥 책상 뒤로 숨곤 했다. 주로 책상 뒤편이 근거지인 것 같았다. 벽면과 책상이 맞닿은 곳에는 늘 사전이며 책이 올려져 있었으니 제법 든든한 울타리로 여겨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숨어 있기엔 호기심이 넘쳤다. 얼마 안 있어 녀석은 책상 위로 삐죽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잘 여문 채송화 씨앗 같은 까만 눈에 호기심이 대롱대롱했다. 한밤중 영월이 책을 읽으면 녀석은 영월이 뭘 하는지 알아내려는 듯 책상 위에 아빠를 척 얹고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영원히 저를 보고 아른 채 하면 깜짝이야
다시 책상 밑으로 내려가곤 했다. 방문을 열었는데도 녀석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월은 기웃거리면서 찾곤 했다. 숨바꼭질하는 기분이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바삐 나가던 어느 날 문을 닫으려다 보니 방바닥에 그 찌짝이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방문이 열리면 튀듯이 달아나던 녀석이. 녀석은 미동도 없이 그 구슬 눈으로 제 눈에는 하염없이 커다랗게 보일 영월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월이 가만가만 다가가는데도 달아나려 하지 않았다. 영월은 손가락으로 살그머니 찌짝의 앞발을 만졌다. 이제 친해진 거니? 찌짝이 이제야 경계를 풀었다고 환해지는 마음으로 영월은 방문을 닫았다. 영월이 저녁을 먹고 돌아왔을 때 찌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형광등 불빛에 비치는 몸빛깔이 전보다 투명해 보였다. 의아해하며 다가간 영월은 찌짝의 눈이 감겨있는 걸 보았다. 찌짝은 방 안에서 홀로 숨을 놓아버린 것이다. 찌짝이 영월에게 아빠를 허락한 건 친밀함이 아니라 기진함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뻐했다니.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을 찌짝을. 찌짝은 개미나 바퀴벌레만큼이나 흔했고 그럴 만큼 찌짝의 죽음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영월은 그날 밤 한 찌짝의 죽음을 생각하며 뒤척거렸다. 정든 찌짝이 죽어가면서 바라보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상실감으로 정든다는 건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다. 달이 차오르듯 그를 향한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에게 집착하게 될까봐 제 마음을 두려움으로 지켜보던 어느 날 영월은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를 보았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패밀리 식당에 들어가던 참이었다. 아기처럼 오리 가는 숯성긴 머리와 겨자색 셔츠를 입은 등판을 영월은 한눈에 알아보았다. 영월의 눈에 익은 카키색 재킷이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다.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는 옆에 앉은 딸의 입에 고깃점을 넣어주는 중이었다. 이렇게 편안하다니. 영월의 곁에서 이따금 그렇게 속내를 드러낼 뿐 그가 자기 집이나 아내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거나 허튼 약속 따위를 한다거나 한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영월은 그를 신뢰했었다. 그런데도 소도의 바깥, 부부와 두 아이, 한 테이블은 꽉 채운 그 구도가 명시하는 일상의 엄연한 질서에 영월은 가슴이 애였다. 그날 밤 영월은 커튼을 꼼꼼히 여민 다음 집안의 불을 다 껐다. 밖에서 스며들어온 빛 때문에 사물의 윤곽이 어슴풀에 드러났다. 완벽한 어둠을 도시에서 찾기란 어려웠다. 영월은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보았다. 눈앞이 아득하게 물러나는 느낌. 순수한 어둠이 일렁였다. 영월은 벽을 더듬어가며 욕조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바늘 끝만한 틈으로라도 빛이 들어온다면 도관에 든 쥐는 하루 이상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놓이면 쥐는 몇 시간을 못 견디고 죽어버린다. 언젠가 본 기사를 영월은 잊지 않고 있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벽하게 깜깜한 상태는 어떤 것일까? 영월은 어둠 속에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다. 불안이 목을 조여왔다. 귓전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생철을 통해 듣는 것처럼 금속성 섞인 소리가 들렸다. 이게 유희라는 걸. 몸을 일으키고 벽을 더듬거려 문 손잡이를 비틀고 문 바깥에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금방 환하고 익숙한 일상이 자기를 맞으리라는 걸 영월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꺼내주기 전에는 절대로 옴죽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에 지질려 손끝도 까딱할 수 없었다. 빛이 없이도 살 수 있을까? 그는 내게 빛이었을까? 마른 욕조에서 나왔는데도 몸을 쥐어짜면 푸른 물이 뚝뚝 들을 것만 같았다.
불켠 거실 바닥에 누워 자신을 말리며 영혼은 끝없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어지럼에 몸을 맡겼다. 차는 포장 안 된 시골길로 접어든다. 먼지가 풀썩풀썩 날린다. 한쪽 눈은 벼베기가 끝나 그루터기가 보이고 한쪽에선 막 모내기를 마쳤는지 연두빛 모가 물된 눈에서 살랑인다. 저 한유로운 빛깔. 그러나 모는 물의 부력에 앙 버티며 뿌리 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다마이는 정말 떠나려는 것일까? 다마이의 진정을 알고 난 뒤 영월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었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려 점퍼 속에 신문지를 집어넣고 매연을 마셔가며 오토바이를 타고 누벼도 다마이가 버는 돈은 100불 남짓. 다마이에게 한국은 한때의 한국인에게 베트남이거나 서독이거나 중동일 것이다. 핏줄을 유난히 강조하는 그 배타적인 나라에서 다마이가 겪을 일을 생각하면 고개를 저으면서도 영월은 다마이의 꿈을 무지를 수 없었다. 저기 저 가게 앞에서 세워주세요. 다마이는 운전사에게 말한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리는 품이 자신없어 보인다. 열린 문 바깥으로 뭉근한 열기가 확 끼쳐온다. 대나무로 담벼락을 만든 구멍가게. 일회용으로 포장된 샴푸와 조미료가 발처럼 줄줄이 늘어뜨려진 진열대 안쪽에 고개를 들이밀고 다마이는 무언가를 묻는다. 까치발 디든 구두 뒤축은 다 닳았고 뒤꿈치도 날깃거린다. 안쪽에서 얼굴 하나가 나와서 손가락으로 벌판 안쪽을 가리킨다. 그 얼굴이 하도 검어서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는 다마이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희게 보인다. 영월, 근데 어떡하지? 새로 연립주택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어쩌면 다들 이사했을지도 모르겠어.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가보는 게 낫겠지. 하마터면 만날 필요 없다는, 못 만나도 상관없다는 속마음이 튀어나올 뻔했다. 다마이가 보인 성의를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신문 복사물을 가져가고 난 뒤 한 달이 채 안 되어 다마이는 한 사내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왔다. 그 무렵 20살이었으니 지금쯤 30대 후반일 것이다. 영월의 호기심을 위해서 다마이는 지방신문사에 문의를 했을 테고 병원의 기록을 들추어 주소를 확인했을 것이다. 길을 물은 가게에서 10여 분을 달려들어간 연립주택 단지는 넓다. 단지 안의 도로는 완벽하게 포장이 되어서 복사열을 내뿜는다. 예쁘장한 발코니가 있는 2층 집들이 늘어선 단지 안은 야자나무만 보이지 않는다면 유럽의 어느 마을이라 해도 믿어질 만큼 서구적이다. 그 단지에서 벗어나니 울타리 밖, 금방이라도 주질러 앉을 듯 썩은 벽으로 간신히 지붕 무게를 지탱하는 집들이 몇 채 남아있다. 나무 그늘 아래 놓인 평상에 중년산에 둘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마스돔? 눈먼 사람? 아, 여기서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어디로 갔나요? 글쎄, 부모님이 수라바야에 있다니까 그리로 갔는지. 맞지? 하는 표정으로 사내는 옆에서 담배만 빨아대던 사람에게 묻는다. 다마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영월을 돌아보고 영월은 뜻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차라리 다행스럽다. 만나서 무얼 알아보겠다는 건가? 막막이 타면서 빛에서 어둠으로 꺼지던 순간의 기분? 아니면 어둠 속의 나날이 어떠냐고? 오래전 그 기사를 읽을 때의 사무침은 그 순간으로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도 다마이와 함께 나선 건 남편이 빛을 잃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담한 키에 비해 풍성한 가슴과 한 줌의 쥐일 듯 날렵한 허리, 열대의 들큼한 쾌락에 어울리는 몸매와 기다란 속눈썹 아래 검은 눈이 신비로운 이곳 여인들은 부자 나라에서 온 사내들이 데려가주는 호텔바의 여유에 길든다.
실내는 시원하고 지지한 현실은 유리창 밖 땡볕 아래에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중 8구 남자는 약속을 뱀 허물처럼 벗어놓고 달아난다. 솜사탕같이 달콤하던 나날은 녹아버린 설탕의 벗어나기 어려운 끈적임으로 남을 뿐. 아비 없는 혼혈아를 키우는 이곳 여인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남편이 인다에게 솜사탕을 쥐어주기 전에 결정해야 했다. 그들의 소풍길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영월 자신이 다시 떠날 것인지를. 이곳으로 떠나와서 딱 한 번 그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다. 파란 하늘에 낮달이, 투명에 가깝게 하얗고 둥근 달이 덩그마니 떠있던 날이었다. 그를 떠올리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글썽였다. 한 번만, 그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왠지 집에서 전화할 수 없어서 영월은 집 근처 사거리의 전화방으로 갔다. 관염식물이 어둑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벤치에서 할 일 없는 사내들이 하오의 볕과 무력감에서 도망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전화방 부스엔 손바닥만한 선풍기가 안전망에 덕꽁이진 때 사이로 탈탈탈 손바닥만한 바람을 만들어 휘젓고 있었다. 말없이 등을 보이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저버린 뒤 애써 잊으려 했던 그의 전화번호. 팩시밀리로 받은 편지가 가멸지 위에서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마침내 읽을 수 없게 되듯 머릿속에서 지워져가던 그 전화번호를 어느 날 영월은 가계부 귀퉁이에 적어놓았다. 머리가 아닌 손가락이 숫자판 위에서 그 번호를 기억해냈다. 없는 번호입니다. 요금을 알리는 액정판에 메시지가 떴다. 마음이 앞서 달려나갔는가. 국가 번호를 빠뜨렸던 것이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지금 거신 번호는 결번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된 한국어가 나왔다.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메시지였다. 언젠가 그는 영월에게 일러주었다. 저 건물 7층 동쪽 창가가 내 자리야 라고. 거길 지날 때면 습관적으로 올려다보던 그 창가. 그도 그곳을 떠났는가. 영월이 그의 생에서 슬며 빠져나갔듯이 이번엔 그가 영월의 생에서 잠적했는가. 고마워. 그리고 괜찮아. 사실은 나 그 사람 만나는 거 조금 겁났거든. 만나고는 싶었는데 할 말은 없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다마이는 그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오늘의 동행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다마이의 순수한 호의를 다치지 않고 다마이가 낭비한 시간을 벌충할 수 있을지 영월은 곰곰 생각한다. 다마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영월, 이상한 일이 있었어. 다마이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다. 그래서인지 다마이의 말은 영월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 무슨 일인데? 나 결심했어. 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샤하르랑? 응,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토니를 사랑하는 다마이는 샤하르의 공세를 무심히 넘겨왔지만 어느 날부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마이에게 말해온 것이었다. 이상해, 다마이. 나 어젯밤에 너랑 샤하르가 결혼하는 꿈을 꾸었어. 실은 전에도 한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 그 말을 들은 다마이는 소스라쳤다. 다마이 또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다마이는 빠랑뜨리 티스 해변의 레스토랑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하고 있었다. 분홍과 주홍, 흰 빛깔의 부겐빌레이가 뒤섞여 아치를 이루고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린 다마이는 하객들 틈에서 신부답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다 문득 해변으로 시선이 갔다. 질질 끌리는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모래사장을 달려나가더니
파도에 몸을 내던지고 있었다. 하객들 모두 그걸 보았는지 주위가 물결처럼 술렁였다. 그 순간 다마이는 그 물속에 뛰어든 게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피로 현장에 있는 다마이가 거대한 파도 속에 휩쓸리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다마이는 휘청 파도 같은 어지럼증에 떠밀렸다.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신랑이 등 뒤에서 껴안아 부축하는 것을 느꼈다. 든든하고 편안한 품이었다.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마이의 눈에 띈 얼굴은 샤하르였다. 지난 일요일에 낮잠을 자는데 또 그 비슷한 꿈을 꾸었어. 기분이 이상했어. 그 전에도 내 사랑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렸지. 하나님, 저는 토니를 간절히 사랑하지만 당신의 뜻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는 게 아니라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제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문을 여니 샤하르가 와 있었어. 그래서 토니에게 말했어. 너랑 맺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다마이의 옆얼굴은 고요하고 쓸쓸하다. 말을 하는 동안 내내 다마이는 왼손 위에 겹쳐놓은 오른손을 풀지 않는다. 뼈가 앙상이 드러나는 검누런 손등이 애처롭다. 그래서 그렇게 고요해 보였는가? 오늘 다마이는. 영월은 다마이의 손등을 제 손으로 가만히 덮는다. 최소한 다마이는 말선 나라로 떠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차는 영월이 사는 동네로 접어든다. 레코드 가게 앞에서 그 애는 아직도 노래를 한다. 오후가 되어도 그 애의 열정은 변함없다. 그 애가 서 있던 그늘엔 볕이 스며들어 양미간을 찡그리고 있다. 영월은 다시금 다시는 못 만날 연인을 보듯 과장된 애절함으로 몸을 돌려 그 애를 바라본다. 그 애가 시선에서 지워질 때 자동차의 라디오에서는 그 애의 리듬과 완벽한 부호 조화를 이루는 발라드가 흘러나온다. 사랑은 추억이에요.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맑고 높은 여가수의 목소리는 나무 그늘처럼 서늘하다. 대체 무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영월은 알고 있었다. 금세기 최후의 개기일식이라던 일식 이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개기일식이 있었다. 달이 해를 가렸고 맨눈으로 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긴 몇몇 사람은 눈이 멀었다. 그건 그냥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찌짝이 죽은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책상 앞으로 다가서던 영월은 아연했다. 죽은 찌짝이. 분명히 죽어서 뜰 귀퉁이에 묻어버린 찌짝이 화다닥 달아나 책상 뒤로 숨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고개를 쏙 내미는 것까지 분명히 그 녀석이었다. 영월은 뜰로 나가보았다. 부겐빌레야 그늘, 흙으로 덮은 자리는 그대로였다. 그렇다면 책상 위를 오가던 찌짝이 한 마리가 아니었단 말인가? 나와 늘 눈을 맞추고 깊은 밤에 찌지지직 외롭지 말라고 울어주던 녀석이? 그렇다면 밖에 나갔다 돌아와 눈에 안 띄면 보고 싶어서 방바닥에서 천장까지 구석구석 둘러보던 그 마음은, 죽은 뒤의 애절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 그날 밤 책상 위에 옴죽도 않고 앉아 기다린 끝에 영월은 새 찌짝의 몸 빛깔이 죽은 찌짝에 비해 붉은 기가 돈다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한 차례 혼돈을 겪은 마음은 이미 죽은 찌짝에게서도 떠난 뒤였다. 마음의 그 간절함도 지나고 나면 헛것이었다. 울음과 웃음, 기쁨도 그 숱하던 미움도 그리움도 그 모든 게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영월은 목이 싸해진다. 눈물을 참느라 눈을 흡뜨자 콧물이 고인다.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콧물을 닦는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래 가둬둔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를 떠날 때에도, 그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날 때에도 빨래줄에서 말라가는 옥양목처럼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영월이.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서일까? 눈물은 위로처럼 따뜻하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한 번쯤은 울어도 된다고 영월은 자신을 용서한다. 이번엔 다마이의 손이 영월의 손을 덮어온다. 까치발처럼 여윈 손이 서늘하다. 다마이는 제 사랑의 기억을 차곡차곡 접어두고 신이 가리켰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채 어둠 속을 더듬어가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소설에서 끌리는 것이 주인공인 영월의 의식세계라든가 영월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엉뚱하게도 소설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찌짝이란 동물과 인도네시아의 기후 그리고 그곳의 해변에 조금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찌짝이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도마뱀 종류더군요. 대부분 찌짝들의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아서 손 위에 올려두면 손가락 한 개나 두 개를 붙여놓은 정도로 매우 귀엽고 앙증맞은 동물입니다. 이런 류의 동물들을 아주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제가 보기엔 좀 되게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그곳에선 개미만큼이나 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 식당의 천장이나 벽 또는 쇼윈도의 유리창에도 마치 그 흔하디 흔한 파리가 날아다니듯이 아주 자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급 백화점의 벽에도 까만 눈동자를 빛내며 벽에 붙어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도마뱀이나 그런 종류의 동물에 진짜 즐겁을 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 식당에 가셨다가 식탁 테이블 위에서 빤히 쳐다보는 녀석들을 만나신다면 어쩌면 정신줄을 놓으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풍경이 우리에겐 많이 낯선 모습이지만 그곳의 현지인들에겐 너무나 익숙해서 누구 하나 찌짝을 잡거나 치우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찌짝들이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요. 유해한 해충들을 잡아먹는다네요. 모기 같은 애들 있죠? 그것들을 잡아먹어주니 사람들로서는 이 녀석들과 공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빼꼼한 두 눈하며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친밀감까지 있으니 사람과 공생하는 데는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어쨌거나 저는 소설 덕분에 이 찌짝이란 동물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소설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 한낮이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한낮이 여름의 뜨거운 날씨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곳의 햇빛은 우리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습기찬 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왠지 바삭한 여름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쨍한 더위를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저는 아직 거길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의 마음에 상상의 나래를 펴게 했던 건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빛을 띤 바다, 해변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상상이 되더군요. 그런 곳에서 딱 한 달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너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저는 거기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열대 과일이나 매일 먹으면서 심심하면 모래사장을 뛰어서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하고 놀다 지치면 그늘진 나무 아래 앉아 음악을 들으며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두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현실이 좀 슬퍼 보이네요. 오늘은 소설의 주인공 얘기보다 소설의 주변 얘기만 제가 했는데요. 뭐 이런 때도 있는 거겠죠. 소설의 주인공 이야기야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시선으로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작가의 일식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행복하세요.